잠은 깨고 합시다, 방송을. 아니, 요즘에 우리 왜 이렇게 새벽에 불러요? 어? 고3 때보다 더해. 나는 이 2010년이 지나가면서 네? 카운트다운 할 때 5!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네. 5! 4! 담배를 끊으려고. 네, 마지막이야. 2! 1! 다 끊었어요. 제가 10분 후에 물고 있더라니까. 네. 끊어보자 뭐 이런 언어를 이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제 끊었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분이 당황했어요. 정말 끊기 힘든 걸 다 끊고. 그러니까 끊었다 했을 때 끊는 겁니다. 돈가스만 끊으면 이제 그것도 약간 좀 형님 몸 괜찮으세요?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나이 마흔 이상 넘으신 분한테 돈가스를 조심하라 느낌. 하는 건 다 끊었는데 돈가스를 못 끊으시더라고. 근데 어디 가요 진짜? 이 새벽에 불러보면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 미션 공개! 공개! 남자 그리고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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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센데. 야, 어우 새벽 6시부터 암을 우와 진리 헬렐레하고 헬렐레하고 헬렐레 내가 왜 헬렐레하고 살았냐 이거지 헬렐레 이놈아 헬렐레 갈릴 필요 없어 진짜 배낭을 갔다 와서 걱정하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암 안 걸려요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암 걸리기 전까지만 살아요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저희 결과 얘기해 주시죠. 아. 저 정말 건강했거든요. 왜냐면 아, 술을 먹고 한 번도 오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고요. 이게, 응? 이게 지어낸 적이 없고 숙취가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멀쩡했어요. 뭐 저도 술을 달고 살았고 뭐 일주일이면 한 8일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담배는 뭐 4갑 반 피기 힘들어요. 하루에 4갑 정도 피려면 계속 물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정말 우연히 장청소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장청소했다는 친구가 장청소하니까 이 창자를 딱 바깥에다 내놔서 물에다 얼음물에다 싹 씻어서 딱 넣어놓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야, 근데 술 먹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장청소하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 저를 살려주신 분이죠.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그 탤런트 연예인 딱 세 분만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승환, 김승환, 송승환 이렇게 딱 세 분만. 왜냐면 그분이 이상하면 이승환 선생님이에요. 그래갖고 다행히 그 세 명밖에 모르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던 거지. 내가 살려고. 내가 당신 잘 아는데 장청소가 귀찮아서들 대장 내시경을 안 하는데 검사 한번 받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굳이 해주겠다는데 내가 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아 이래서 가끔은 연예인이 괜찮은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대장 내시경이라는 거를 처음 했어요. 처음 전혀 증상이 없었거든요. 진짜. 근데 괜찮죠? 이랬더니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러더니. 그 사진에서 보여주는데 진짜 이거 뒤에서 뭐 이렇게 쾅 맞은 것 같아 정말 쾅 맞은 것 같은데 정말 그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는 느낌이 싹 하면서 이게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 그게 이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건 정말 그 암이라는 애는 아 참 생긴 게 누가 봐도 아 얘는 뭐 정밀 검사 안 해봐도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얘는 암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약간 느낌이 두꺼비 등껍질 같은 분위기 이거 계란만한 그런 게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밀 검사해서 보내서 그게 오는 게
3-4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3-4일간 주 딱 걸렸는데, 큰 병원으로 갑시다. 야, 그때는 뭐 몇 개인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무너져 내리고, 아,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우리나라 분들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암이죠. 스트레스 교통사고 아니에요? 암이랍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가 70만 명이 넘는데요. 네? 평균 수명인 80세까지 살 경우에 3명 중에 1명은 꼭 암에 걸린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요? 그러니까 저희 6명 중에 두 분은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집안에서 군대 안 간 사람 없잖아. 한 달이 끝나면 다 군대 갔잖아. 한 달이 끝나면 다 또. 한 달이 끝나면 다 또. 암으로. 이렇게 치면. 아야, 괜찮아.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 너희 세 사람은 솔직히 이 미션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잖아. 우리 셋은 민감해. 그렇게 미쳐도 하지 말자 오늘.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셋은. 그럼 뭐 아니 얘네들이 뭐 걸리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 아니야. 이쪽은 안전권에 들어가 있고 이쪽은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무슨 그래서 그런. 아니 저도 지금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저는 뭐 아버님이 담도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겁이 나요, 사실은. 요즘에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두 분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럼 좋아. 우리 저 스태프분들 중에서 이렇게 집안 어르신이나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신 분 계신가? 손 한번 들어봐야 돼요. 우와.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집에 가면 수험생 없는 집 없고, 군대 간 사람 없는 집 없고, 이렇게. 이 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없는 집안이 없듯이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병인데 이제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하니까 만약에 if 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암이 작년에도 이랬어. 아니 작년에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검진이었잖아. 검진하고 암하고의 개념이 틀리지. 차이가 어떤 게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암은 건강 검진하고 암은 죽지. 아니야, 암은 다 치료. 네, 암이 사실 조기에만 발견되면 90% 이상 완치는 가능하다. 90%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남성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4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요 4개 암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국내 최고의 권위자분들을 모셔서 검진도 받으시고 중요한 말씀도 좀 듣고 좀 궁금하신 거에 질문도 해서 좀 답변도 듣고 해서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건강한 생활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연초니까 또 만약에 보이는 것도 해결하기 힘든 세상에 뭐 몸 안에 있는 것까지 신경 쓴 사람이 아니 사람 일은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면서요. 우리나라 암 그러니까 80세까지 사실 경우 80세까지 사셨을 때 70세까지 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80까지 미련이 없는데 70 정도면 나는 참 고맙게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나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사자한테만 조용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당사자한테 왜냐면 앞으로 삶의 계획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 그리고 당사자 모르게 주위에서만 알고 있는 것도 슬퍼. 그럼 그 뒤에 가서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말이야.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작가 아까부터 표정이 어두워? 나?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이거 없는데 지금 근데 만약 진짜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참 야 너 미쳤냐? 아니 난 기도원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오히려 오늘 뭐 이제 그러면 정말 안 되겠지만 오늘도 가서 뭐 검진 받으시고 해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건 정말 되게 하늘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조기 발견이니까 완치가 가능해지는 거고. 난 옛날에